황제 펭귄. 남극에 사는 펭귄의 일종인 황제 펭귄은 물고기, 오징어, 크릴과 같은 생물을 먹으며 먹이를 통해 얻은 에너지의 대부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지방층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데, 이와 비슷한 예로 겨울을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다. 물론 겨울에도 다음에 겨울을 준비하신다.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과 새끼를 돌보며 암컷이 알을 낳고 에너지 보충을 위해 떠나 있는 동안 수컷은 밥도 먹지 않고 알을 품는다. 암컷이 돌아오면 따로 정해진 둥지는 없지만 개체마다 울음소리 가 다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짝과 새끼를 찾는다. 황제 펭귄 수컷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서 알을 품으며 남극의 쿨먼 섬에서 약 3만 5천 마리의 역대 최대의 무리가 발견되었고, 큰 무리 생활로 만들어지는 똥자국과 펭귄의 그림자 덕분에 현재 위성 관측으로 66개의 서식지가 발견되었다. 또 매년 털갈이 시즌엔 털이 갈색으로 변하고 새끼는 청소기에서 꺼낸 먼지 뭉치처럼 생겼기 때문에 성체와 헷갈릴 일이 전혀 없다. 끝.